안녕하세요. 팔레무 옹전리 환전TV의 한준영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무 형사 마약 모바일 검사와 투약 시기 특정 관련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3도 80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제 필로폰이죠, 향정.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21년 7월 4일경부터 8월 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한 이제 조사는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관악결정서에서 2000년 1월경, 4월경, 6월경 투약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2021년 7월 3일날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를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그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서 감정 의뢰를 했더니 소변에서는 음성, 그 다음에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이 됐어요. 검출이 되는데 구간별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0년 1월경, 4월경, 6월경에 그 투약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합니다. 일단 끝났어요. 7월 3일날 모발 압수수색해서 한 것은 기소를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도봉경찰서에서 2021년 8월 5일날 그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차량에서 소형 주사기 9개, 알루미늄 호일, 고무 호스를 발견을 합니다. 이 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24일날 이 사건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가지고 소변에서는 미검출, 그다음에 6에서 9cm 모발에 대해서는 각 3cm씩 잘라서 각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소형 주사기 9개 중에 7개는 사용이 안 됐고 2개는 사용이 됐었는데 한 개는 혈액 반응이 있었고 2개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2개 사용된 게 있는데 피고인이 DNA가 안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사용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 거죠. 이 피고인의 차량은 법인 명의인 차량이고 지인과 여자친구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이제 압수 모바일에서 필요폰이 모두 점수됐더니 이걸 가지고 2021년 7월 4일 첫 번째 압수수색 한 이후부터 두 번째 압수수색 사이 그 사이에 투약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있다는 것으로 마약 범죄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특히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필로폰의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모발 감정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크고 동일이라 하더라도 체취 부위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다.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의 추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든지 이중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모바일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 7월 3일날 모바일 감정 결과에서 7cm 미만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2020년 8월 24일날 감정 결과에 0에서 3cm에 나온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에서 3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7월 3일에서 8월 24일날 투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도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3cm 갈량으로 투약 잘라서 지금 그 구간 모두 양성이 나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7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투약에 관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두 번째, 투약에 대한 도구를 찾지 못한 거죠. 두 대가 나왔는데 둘 다 피고인의 DNA가 안 나왔고 심지어 이 차량은 자기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여자친구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했기 때문에 결국 모발에 관련해서도 투약에 관한 어떤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주사기에서도 전혀 나온 게 없고 피고인은 투약사를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증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피고인의 모발 검사를 0에서 1cm 구간으로 했다면 한 달 이내에 투약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0에서 3cm로 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투약했다라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7월 3일 이전 건지 7월 3일 이후 건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로는 기소할 유죄 증거를 쓸거 없고, 그외 나머지 증거들, 투약한 입장을 다른 투약 요구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은 무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모바일 검사 말로는 투약 시기에 관한 증거를 삼기 어렵고, 그 이외에 목격자 진술 내지 투약 도구에 관한 증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 검사가 있다고 했을 때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면 적어도 다른 도구라든지 다른 관련자 진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